이게 지금 가도기가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서울의 호텔에들 전부 다 가보면 70%가 지식인 근달들이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끼우꾸리는 근달들. 전부 다 대학 나오고 전부 다 이 박사들이고 석사들이고 다 근달됐어요 지금. 그런데 쪼매난 찻집에는 안 가네. 호텔이면 그 비싼 데만 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국민 내란죠. 질 좋은 일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년에서 3년입니다. 2020년부터 원래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국 와중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서 우리는 지금 묶여있는 거야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싸우고 있는 바람에, 그리고 저거 주머니 챙기는 바람에 이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갈 바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일어났고, 기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나다가 보니까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막 터져요 지금. 어디 터져. 빨리 지금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찾아오네. 내가 다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은 게 벌써 나는 이 10년 전부터 다 풀어가지고 2012년? 1년? 이때부터 유튜브 만들어서 다 올려주고 있어 지금. 유튜브도 해서 정법 강의를 쳐버리면 거기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혀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한다고 다 해놨어요. 삼성의 미래도 풀어놨고 대한민국 미래도 풀어놨고 그때부터 대통령 할 사람들의 미래도 풀어놨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도 풀어놨어. 잘못하면 요래되고 잘하면 요래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풀어놨는데 안 봐. 누가? 근달들이. 지식인 근달이라고 유명한 사람 거는 책도 보고 뭐도 들으러 가면서 아주 비메이커 인재 세상에 나오고 뜨더니까 안 봐. 지만큼 학교 안 나왔다고 안 보는지. 예. 그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났으니까 저거보다 지식이 딸리겠죠. 하지만 너가 모르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래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이제 안 보고는 안 되게끔 내가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 2020년부터 딱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3년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코너에 몰려서 갈 데가 없어요. 내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무식한 내 말도 들어봐야 돼. 언젠가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 말 들어보려고 저쪽에 철가방도 불러가 대학에서 강의하게 하대. 방송국에도 나와가 강의 좀 하라고. 철가방한테. 짜장면 배달꾼한테. 나는 왜 안 부르나 뭘. 철가방을 안 든다고 안 불렀는지.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아리킬 거예요. 요번 동안 거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내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아리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내줄 것이고, 또 내주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부르는 대로 이제 나가서 전부 다 사회를 풀어줄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힘을 쓰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될 것까지도 낱낱이 가르쳐 줄 테니까. 기업인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업인은 일어나는데 불과한 거예요. 일어났어. 그리고 집단을 모았어. 인재들을. 모았으면 이 집단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 건지를 지금 모르는 판이야. 이게. 기업에 임하는 힘을 가지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빛나는지를 몰라. 우리 기업은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 일어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7천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루어냈어. 이걸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 종교계도 이게 이만큼 일어난 힘을 바르게 모선다면, 7천 년 동안 종교계가 전부 다 가난뱅이였었어. 그러다가 딱 몇십 년 만에 기업이 일나듯이 일어났어. 조직이 엄청난 힘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해. 백방으로 찾기는 한다라고 나는 기회로 듣기는 해. 근데 뇌를 찾는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 유명한 사람 찾는데,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또 뭘 논할란지. 유명한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사람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하게끔 직접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모든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모든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걸 받으면서 내가 일어나면 세계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좀 더 풀어줘야 돼. 누군가가 분명히 풀어줘야 돼. 지금은 교황만 갖고는 안 돼요. 교황한테 물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모른대, 이거. 이 사회에 기운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에 필요한 걸 모르니 기운과 같이 전부 다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번 겨울에 동아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년에 멋지게 하면 우리가 하면 세상에 드러나자. 예.